최근 일본 열도 전역에서 지진이 수도 없이 발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 동안 무려 27번의 강진이 일본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주요 일본 내 지진들을 살펴보면, 일본 열도에서는 12월 1일 이와떼현 앞바다에서 규모 4.0, 2일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2, 5일 규슈 남동 앞바다에서 규모 4.4, 6일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5,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4.1, 7일 이바라키현 규모 4.0, 후쿠시마현 앞바다 규모 4.2, 4.1 연속 두번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12월 8일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오늘은 태양과 지구, 달, 그리고 화성이 모두 일직선에 위치하는 날이고, 이런 현상은 지난 300년 동안 5번, 앞으로 100년 동안에는 2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을 놓친다면 2059년과 2078년에나 다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마지막 보름달에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진원의 깊이가 무려 50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에현에서 규모 6.1의 이상 진역 강진도 발생했으며, 도카라 열도에서 군발 지진까지 발생 중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산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1의 강진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주변을 살펴보면 대만, 뉴질랜드, 바누아투에서 규모 7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 심해어 류그노츠카이까지 출현을 했습니다. 4일 전에는 오키나와에서 무려 8m의 대왕 오징어까지 포획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제 12월 7일에는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살아있는 심해어 류그노츠카이가 포획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11월 10일에 이 도야마만에서 살아있는 상태의 류그노츠카이가 포획이 되기 하루 전날에 이바라키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14일에는 미에현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이상 진역이 발생했습니다. 대지진의 전조현상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당분간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